VLA 익스테리어 여섯 번째 강의인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단 VLA하고 3D Max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플러그인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3D Max는 2013 버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대부분의 그래픽 프로그램들이 최근엔 64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64비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시스템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거나 저보다 더 나은 사양을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컴퓨터를 최대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D Max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 3D Max는 기본적으로 이런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데, 인터페이스에서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고 항상 세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Max가 처음 실행됐을 때, 내가 세팅을 매일 똑같은 걸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세팅을 다한 다음에 스타터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스타터 파일이라는 건 물체를 하나 만들었을 때 맥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물체를 만들면 바운딩 박스라는 게 보이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저희 같이 이제 건물 익스테리어 작업을 할 때는 더군다나 이런 게 물체가 많아지면 바운딩 박스가 계속 보입니다. 그러면 작업할 때 불편하죠. 키보드의 J키를 누르면 없어지는데 뭐 이렇게 해서 J키를 눌러서 없어진 상태 뷰포트. 저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기본 상태.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보시면 지금 뷰포트 세팅이 달리 되어 있는데 프리퍼런스에 들어왔으니까 프리퍼런스에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익스테리어 작업할 때는 언두 횟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업이 점점 무거워지죠. 무거워질 때 기본값은 20으로 되어 있는데 이 20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작업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바꾸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계속 순간순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10번 아니면 좀더 낮게 다운을 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면 5번 이렇게 해서 낮춰 놓는 게 좋습니다. 계속 메모리에 기억되기 때문에 용량이 큰걸 계속 20번을 기억하다 보면 갑자기 맥스가 꺼져버리는 거죠. 용량이 초과되면서. 저는 10개로 해놓을게요. 혹시 몰라서. 그리고 물체를 선택할 때 자동으로 윈도우 크로싱이 되게끔 선택해 놓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파일에서 오토 백업이 있죠. 혹시라도 자동으로 저장하게 하는 겁니다. 5개 파일이 60분마다 자동으로 저장되게끔 저는 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익스테리어 작업을 하시다 보면 기본으로 5분으로 되어 있으면 5분마다 계속 저장을 합니다. 만약에 맥스 파일이 익스테리어 작업을 하고 건물을 계속 만들다 보면 100메가가 되고 200메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200메가를 5분마다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몇십 초 동안은 맥스가 멈춰 있는 상태가 계속 발생합니다. 장면이 무거워지는 작업을 할 때는 세이브를 수동으로 하고 얘는 한 60분으로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걸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렌더링 테스트 세팅까지 합니다. 항상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테스트 세팅도 한꺼번에 그냥 해놓습니다. 뭐 HD로 하면 예쁘게 나오니까, 저는 HD로 사이즈를 정해놨고요. 테스트 사이즈 800, 450. VLA 세팅을 빠르게 합니다. VLA 프레임 버퍼 사용하고, 나머지에서는 안티알리아싱 필터는 오프하고 빠른 렌더링을 해야죠. GI에서는 GI 온 하시고 라이트 캐시를 세컨더리 바운스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레디어스 맵은 하이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스텀을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으로 두 단계 정도 차이가 나게끔 하면 테스트할 때 좋습니다. 최종 렌더링 할 때도 두 단계 정도 차이가 나게 하시면 좋아요. 라이트 캐시는 500 정도로 해놓고 렌더링 할때좀더 빠른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라이트 캐시 포 글로스레이라는 걸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되는 과정이 보이게끔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팅에서는 다른 거는 그냥 기본값 사용하시고 시스템에 있는 다이나믹 메모리 리미트만 0으로 해 놓으시면 3D Max가 렌더링 할때이 VLA 엔진이 자동으로 램을 계산해서 렌더링에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면 세팅이 된 겁니다. 기타 등등의 세팅도 다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기본 세팅을 한 거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맥스 파일을 세이브합니다. 라이브러리,
문서에 보시면 3D Max가 있습니다. 신, Max 스타트. 이게 Max가 항상 실행될 때마다 이 파일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ax 스타트로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셋을 하셨을 때도 기본값으로 다 렌더링 세팅이 된 상태로 불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팅해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기초적인 세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이 정도를 해 놓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자주 사용하는 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왼쪽에 스크립트 폴더를 한 번에 볼수 있게끔 모아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스크립트 폴더가 쭉 보이면 원하는 스크립트를 그냥 더블 클릭만 하면 실행이 됩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스크립트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대부분 이렇게 실행을 해서 사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실행이 됐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툴바를 만들어서 툴바에 넣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크립트마다 다르죠. 그래서 툴바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거고요. 저희가 사용할 스크립트 중에 실행을 해서 사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실행이 되어 있지만 그걸 단축키를 지정하거나 툴바에 넣거나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게시판에 두 개의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그두 개의 파일이 그렇습니다.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넣느냐면, 일단 파일을 받으시면 3D Max가 있는 폴더, 스크립트, 스크립트 폴더 방에 스타트업에 이 폴리레티스라는 거를 이 스타트업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정을 하실 때도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쿼드 메뉴에 넣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만든 사람이 JP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JP 스크립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폴리레티스라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트업이 스크립트를 넣게 되면 맥스가 실행될 때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보통은 이게 폴리곤이 선택되어 있을 때 실행되는 거거든요. 폴리곤. 그래서 쿼드 메뉴 중에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에 보면 클릭을 하게 되면 노란색이 됐죠? 이 부분에 에디 폴리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에디 폴리를 누르면 이렇게 에디 폴리, 에디테이블 폴리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명령들이 쭉 있는데 여기로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놓기만 하면 돼요. 폴리 레티스. 그러면 플랜이 있을 경우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을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폴리곤이 선택돼야지만 보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이 얘는 뭐냐면 그 스크립트 중에 이렇게 스크립트를 모아서 보는 게 있는데 그 모아서 보는 스크립트입니다. 실행만 하시면 되는데 스크립트 오거나이저라는 스크립트예요. 이렇게 MGP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 MGP 파일은 뭐냐면 스크립트를 자동 설치해주는 압축 파일입니다. 그래서 얘를 뷰포트로 드래그 하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면서 이렇게 뜹니다. 뜨면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폴더를 옵션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점점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스크립트를 모아놓은 폴더를 클릭해 놓으면 자동으로 그때부터 이렇게 딱 폴더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해서 폴더를 열어서 실행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닫고 싶으면 이렇게 닫아놓고 열고 싶으면 화살표로 여시면 됩니다. 스크립트 올려드린 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뷰포트의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단축키를 사용했고요. 네 개를 한꺼번에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또 각각 그리드의 앞자인 G자를 누르시면 각각 뷰포트마다 보이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뷰포트를 이동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왼쪽 버튼으로 이동하게 되면 물체가 선택되어 있는 게 해제되기 때문에 마우스는 오른쪽 버튼으로 뷰포트를 이동합니다. 여기에 제가 튜브를 하나 만들게요. 오른쪽에 튜브가 하나 있습니다. 이 튜브를
왼쪽에 있는 플랜에 세 개의 폴리곤을 선택하고 이 폴리곤에 큐브를 배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일이 배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폴리곤 배치하는 큐브를 배치할 면들이 굉장히 많다면 힘들겠죠. 그리고 폴리곤이 만약에 기울어져 있다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더 힘들겠죠. 네, 그럴 경우에 대상 물체를 선택된 면에 배치하는 기능을 하는 게 폴리레티스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폴리레티스, 물체를 선택만 해주면 자동 배치가 됩니다. 이때는 폴리곤의 크기에 딱 맞게 좌우로 늘어나면서 배치됩니다. 이게 폴리레티스예요. 작업에 잘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도 이걸 활용했어요. 그 다음에 올려드린 것 중에 이 버텍스 클리너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스타트업에 넣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툴바에 넣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슈바라는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툴바에서 여기 있네요. 슈바 툴 버텍스 클리너라는 거를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툴바로 그러면 이렇게 추가됩니다. 얘는 물체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고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제가 작년에 플랜을 하나 만들게요. 플랜을 만들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이 플랜은 지금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벽돌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3DMax 기본 기능 중에 토폴로지를 사용해서 벽돌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이 벽돌 모양으로 된 거를 엣지만 챔퍼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엣지만 뜯어낼 겁니다. 엣지만 디태치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사이에 점이 하나씩 생깁니다. 원래 있던 사각형에 해당하는 점들이죠. 이게 있으면 아까 폴리레티스가 됐잖아요. 점이 4개일 경우에만 그게 되는 겁니다. 점이 5개부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물체를 배치하고 싶어서 배치가 안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상한 박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박스를 여기다 배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 배치하라고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물체를 선택해주면 분명히 되는 것 같은데 물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이 많기 때문이죠. 점을 없애야 되는데 이 점을 깨끗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엣지에 불필요하게 혼자 있는 점들을 없애는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버텍스 클리너라는 걸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점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클릭만 해주면 불필요한 점들을 선택해줍니다. 클린잇 하시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깨끗하게 됩니다. 폴리곤에서 다시 한번 폴리레티스로 물체를 선택해 주면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기능인데 이거는 나중에 계속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가서 이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스크립트를 올려드렸습니다. 리셋. 그 다음에 사용하면 좋은 스크립트들이 또 있는데 다른 건뭐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위에 있는 오토 스냅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맥스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3D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스냅을 사용하게 됩니다. 스냅을 사용하실 때는 버텍스, 위드 포인트 보통 이두 개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작업을 다할수 있는데 오토 스냅이라는 거는 3DMax에는 세 가지의 스냅이 있습니다. 2D 스냅, 2.5D 스냅, 3D 스냅. 3D 뷰에서는 3D 스냅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평면 뷰에서는 2.5D 스냅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D 스냅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일이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3D 뷰를 선택했을 때는 3D 스냅이 자동으로 되고, 나머지 평면 뷰를 선택했을 때는 2.5D가 자동으로 바뀌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설치하실 때 3D Max 폴더만 선택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뭐 기타 등등이 많지만 필요할 때 이제 더 재미있는 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사용하면 좋은 툴이라서 포레스트 프로라는 플러그인인데, 나무를 배치하거나 어떤 물체를 배치하거나 사람을 배치하거나 자동차를 배치하거나 할때 사용됩니다. 이 플러그인은 무료 버전이 있어요. itsoft.com에 가시면 다운로드 부분에서 포레스트 팩, 레일 클론, 이런 것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료 플러그인이 또 있습니다. 이 글루라는 게 있고요. 얘는 스플라인을 곡면에 떨어뜨려가지고 배치하거나, 그 다음에 클론이라는 걸로 물체 하나를 회전시키면서 복사하거나, 또는 일률 쪽으로 복사하거나 하는 기능을 할수 있는 클론이라는 게 있고, 보통 이두 가지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무료로 배포하는 것도 있고, 포레스트 팩, 레일 클론도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그냥 설치만 하시면 돼요. 맥스 버전에 따라서.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계산을 끝내면서 렌더링에 들어갑니다. 인스턴스는 계산하지 않죠. 바로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렌더링에 들어가기 때문에 렌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레스트 팩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죠.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제가 박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박스를 어떤 형태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플랜을 만들고 이 플랜에 박스를 배치할 건데, 플랜은 노이즈를 줘서 곡면을 만들게요. 이런 곡면을 만들었습니다. 곡면 위에 얘를 배치하는데 스플라인이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영역에 배치할 건가. 제가 여기에 스냅을 끄고 서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도 하나 옆으로 이렇게 만들게요. 포레스트가 설치되면 지오메트리 부분에 설치가 된 포레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i2soft라는 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포레스트 프로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은 포레스트 라이트가 될 겁니다. 무료 버전은. 그래서 스플라인을 선택해주면 선택된 스플라인 안에 이상한 플랜이 하나 생깁니다. 이건 실제 크기로 생기는 건데, 저희가 실제 크기로 만들 경우에 3000에 2000 사이즈의 플랜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만 보이는 거죠. 제가 만든 게 그냥 임의적으로 작은 사이즈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한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물체가 여기 있는 박스이기 때문에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물체를 커스텀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옆에 있는 박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박스가 하나 생깁니다. 좀 전에 보였던 그 플랜 같이 하나 정도가 여기 생긴 겁니다. 좀더 복잡하게 저 표면 위에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나무나 식물이나 다 그렇게 배치를 하는데, 그런 걸 배치하기 위해서는 디스트리뷰션 맵이라는 메뉴로 이동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유닛이 2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00. 25,000이라는 거는 25,000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5,000 크기에 25,000, 25,000 크기에 이맵 위에 보이는 이 이미지를 매핑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흰점 있는 부분, 흰점 있는 부분에 나무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흰 점이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25,000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매핑 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흰 점이 걸려 있는 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에 박스가 여기 생긴 겁니다. 이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이미지가 더 계속 줄어들겠죠. 그럼 흰 점이 계속 여기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무 배치가 흰 점이 있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모이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배치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배치한 다음에 표면 위에, 이 서페이스 위에 놔야 되잖아요. 플랜 위에. 휘어져 있는 플랜 위에 놓기 위해서는 서페이스라는 부분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표면 물체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정품에서는 서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라이트 버전에서는 서페이스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면에선 사용할 수 있죠.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면 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도로를 내고 싶다. 이 도로에 해당하는 사각형이 있으면 이 사각형만 빼주면 됩니다. 이때는 영역으로 가신 다음에 영역으로 가게 되면 서페이스도 있고 서클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사각형. 이 사각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익스클루드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이 사각형은 빼겠다. 여기는 포함, 불포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익스클루드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손바닥에 놨을 때 누르신 다음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가게 되면 이 트랜스폼은 위치, 로테이트,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데 위치는 이미 랜덤하니까 로테이션을 바꾸면 자동으로 막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용했는데 다 다른 물체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죠. 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값.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스케일이 있습니다. 역시 기본 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정하시면 더 작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더큰 것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다 다른 것처럼 또 보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트랜스폼입니다. 이 포레스트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것만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거의 이것만 사용합니다. 만약에 스플라인이 바뀌면 어떨까요?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을 조정해서 원하는 형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포레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레일 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포레스트를 설명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레일 클론을 살펴볼게요. 레일 클론은 역시 라인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여기 길게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라인에 콘이 하나 있고요. 박스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요. 이 콘하고 박스를 여기에 이렇게 균등하게 배치할 건데, 균등하게 배치할 때는 랜덤하게 배치하려고 해요. 랜덤하게. 얘나 얘나. 차례대로, 이거 뭐 지그재그로 하던가. 두 개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럴 때 사용하죠. 뭐, 가로수를 쭉 심을 때. 나무가 다른 거를 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자동차를 길에 배치한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 개의 자동차.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옆에 있는 박스를 먼저 배치하면 이게 벽처럼 보이게 됩니다. IT소프트라는 거에 가시면 여러분은 레일 클론 라이트라고 보이게 될 겁니다. 얘는 먼저 뷰포트에 이렇게 아이콘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드래그해서 만들고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합니다.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하게 되면 스타일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노트처럼 된 거, 스타일 에디터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여기를 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좀 친숙해지면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사용하고 싶은 명령들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사용하고 싶은 명령들에 해당하는 조정 옵션들이 뜹니다. 네,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마치 이것저것을 조합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여기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선이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그죠? 1S, 2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스플라인을 사용하는 명령을 드래그 합니다. 여기서 스플라인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스플라인. 오른쪽에 보면 오브젝트가 있는데 여기 스플라인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스플라인은 2D고, 세그먼트는 3D로 보이죠? 이렇게 아이콘이. 그래서 스플라인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박스가 있죠? 박스를 배치할 거잖아요. 얘는 3D 물체. 세그먼트를 하나 가져옵니다. 스플라인에서는 바닥에 있는 라인을 선택해주고, 세그먼트에서는 박스를 선택해줍니다. 스플라인은 스플라인에 연결하고, 세그먼트는 디폴트에 연결합니다. 그럼 벽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예요. 생각보다는. 이걸 활용하는 게 문제지,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벽처럼 보여요. 저희가 사용한 스플라인이 있잖아요. 이 스플라인. 스플라인은 지금 직선이지만 스플라인을 만약에 베지어 코너로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조정점이 있습니다. 녹색에. 녹색의 조정점을 움직이면 벽이 이렇게 조정됩니다. 조정점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해도 벽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레일 클론입니다. 그런 거고, 여기에 물체가 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있는 거를 같이 배열하기 위해서는 시퀀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시퀀스를 사용하는데, 1, 2로 되어 있잖아요. 1은 이 박스를 넣고, 2는 다시 3D 물체, 여기서 콘을 선택합니다. 콘을 2에다 넣습니다. 두 개가 생기죠? 얘를 디폴트에. 그러면 차례대로 배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럼 얘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거리 값을 조정해서 지금 거리가 이만큼 넓기 때문에 하나만 보이는데, 룰에 가시면 똑같은 이름의 디스턴스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값을 조정하시면 이 거리 값에 따라서 가로수를 배치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의자를 배치하거나, 테이블을 배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물체가 또 있다고 하면 또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겠다. 아니면 형태가 바뀌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형태 바뀐 걸또 배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냥 배치된 것만 바꾸시면 되는 거죠. 박스를 실린더로 바꾸라고 했다. 그럼 박스로 된 거를 실린더만 선택해 주시면 바로 바뀌는 겁니다. 콘으로 된 거를 콘 위치에 박스를 넣어라. 그럼 박스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세 개를 넣어라 하면 하나를 더 추가하고 이 부분에 콘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퀀스에 연결. 차례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레일 클론입니다. 이건 응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응용하는가에 따라서 생각보다 더 많은 걸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라인을 만들 건데, 보통 보는 뷰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는 뷰. 보는 뷰라는 건 뭐냐면, 탑에서 스플라인을 만들면, 이렇게요. 탑에서 만들면, 위아래로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곡선이 앞뒤로 조정되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뭔가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레프트에서 만들어야지 앞뒤로 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프론트에서 만들면 옆으로 조정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조정하고 싶은 뷰에서 라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조정하고 싶은 뷰에서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스플라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플랜의 형태를 한번 조정해 볼게요. 똑같은 크기로. 네, 이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한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는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무척 좋습니다. 익스트루드하고 컬랩스합니다. 컬랩스라는 명령은 자주 사용하시면 가장 좋은 명령인데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선택되어 있는 서브 오브젝트 레벨 에디테이블 폴리에는 버텍스 엣지, 보더, 폴리곤, 엘리먼트 같은 서브 오브젝트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각각의 점이나 아니면 엣지나 아니면 폴리곤 이런 것들을 그냥 한 점으로 만듭니다. 컬랩스는 이렇게 한 점으로
그래서 이런 모형을 만들 때는 그냥 컬랩스 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 모양을 배치하려고 해요. 여기에. 이 벽면에. 그럴 경우에 레일 클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를 보여드리는데, 건축이든 인테리어든 이런 벽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요즘에.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모양을 만드시면 좀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이 두 개죠. 여기 선이 두 개짜리를 제너레이터를 만듭니다. 스플라인이 X, Y가 있습니다. 스플라인 두 개가 필요하죠. 여기 두 개. 스플라인 하나. 얘는 X축 바닥에 있는 걸 선택하고 X에 연결. 스플라인 하나. 얘는 Y축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선을 연결합니다. 세그먼트 3D 물체는 바닥에 있는 이 물체를 선택하고 디폴트에 연결합니다. 그냥 만들어지죠. 똑같은 크기로. 그리고 해당하는 사이즈에 맞게 잘리기도 합니다. 이 사이즈는 어떻게 맞출까요? 이 사이즈는 스플라인이 조정되면 맞춰집니다. 그래서 제가 쉐입을 선택하고 스플라인 선택한 다음에 점을 스냅을 이용해서 맞추면 3D 물체에 스냅이 잡힙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잡고 스플라인을 맞추면 딱 맞춰집니다. 지금 스플라인이 가지고 있는 게 코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베지어 코너로 만든 다음에 조정을 하면 스냅을 끄고 이때는 XY축으로 조정을 해야겠죠. 벽이 자동으로 늘어나면서 바뀝니다. 아까 측면에서 만들었죠. 저희 레프트에서 만들었는데 레프트에서 만들었던 수직으로 되어 있는 선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베지어 코너로 만들고 조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형태에 맞게. 이러한 것들을 할수 있는 게 레일 클론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보여드린 거니까 이런 걸잘 활용하셔서 작업에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또 건축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하실 때 레일 클론이 굉장히 파라메트릭한 그런 구조로 뭐 변화를 빨리빨리 할 수도 있고 소스 하나 가지고 벽면을 만들기도 하고 유닛 뭐 유리에 대한 유닛이 여러 개 있을 때도 뭐세 개의 유닛만 가지고도 벽을 다 꾸미기도 하죠. 건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유닛이 여러 개 있다면 더 빨리 건물처럼 만들겠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레일 클론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가 작업할 거에 대해서 자료 검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구글로 갑니다. 저희가 찾아야 될그 작업은 크리스탈 빌딩인데요. 크리스탈이라는 이름으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회사하고 같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더 많은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아키데일리가 뜨는데 여기에 가셔도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탭을 띄우기 위해서는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탭으로 뜹니다. 이렇게 띄우시고 쭉 아래로 가시면 이미지를 다운받고 도면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 아래쪽을 보시면 오리지널 사이즈가 있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받으시면 돼요. 아니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넘어가죠. 오리지널 사이즈를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크게 보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문제인데. 그래서 이걸 일일이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로 가시면 됩니다. 이미지.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지금처럼 도면이 이미지 하나가 1500 사이즈가 나오면 이걸 다운받으셔야 되죠. 이렇게 보면.
검색 도구에서 크기를 큰 사이즈로 보셔서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그럼 큰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사진도 그렇고 최대한 많은 자료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면을 얻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이 프로젝트는 사진을 가지고 작업한 거기 때문에 도면을 얻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도면 같은 이미지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이 사이트에 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 이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보기 하면 이미지를 받을 수 있고 페이지 방문을 하면 이 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죠. 여기서 도면에 해당하는 것만 다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본 도면 중에 이 도면이 가장 큽니다. 이 정도는 보여줘야 작업할 때좀 덜, 오류가 나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최근에 뜬것 같은데, 그전엔 없었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이미지 가지고 작업하지 못했죠. 이미지도 그렇고, 도면들도 뭐 내부의 사진, 외부의 사진, 최대한 많이 다운받아서 정리해 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로고도 있죠. 로고도 받으시고.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빌딩이 있는데 이 블럭이, 이 건물이 있는 블럭이 다이 회사 거인가 봐요. 이 도시가. 이 뒤에 있는 건물도 같은 회사 거고, 그 옆에 있는 건물도 그 같은 회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찾으시면 되는데, 건물을 보면 건물 이름이 써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시면 사진을 받다 보면 이 건물 이름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건물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더 효과적으로 볼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 해당하는 옆에 있는 건물도 자료가 나와요. 검색은 보통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 건물도 나오지만 옆에 있는 건물도 나옵니다. 이 건물만큼 옆에 있는 건물도 힘이 들어가는 건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플하게 만들면 되고, 얘를 기준으로 렌더링을 하면서 멀리 보일 거니까. 이 건물의 내부가 여기 보입니다. 내부까지 뭐 만들 일이 없으니까 대충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보시고, 텍스트도 나오죠. 로고. 이 로고도 다운받아 놓으시고, 최대한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받으신 다음에 작업을 해야죠. 작업하기 전에 이제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뭐 도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구글로 또 가죠. 구글은 자료를 찾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구글에 가시면 위치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지도. 지도에서 그 위치를 어떻게 찾아갈까요? 위치를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크리스탈이라고 쳐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정보가 안 나옵니다. 위치를 쳐봐가지고 쭉 나가시면 그 해당하는 건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쳤던 그 회사 이름을 치게 되면 덴마크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위치. 확대하면 그 건물 같이 보이죠? 더 확대해 보면 그 건물이 맞습니다. 이름도 뜨죠? 이 검색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물 옆에 그 건물 똑같은 회사 이름이 또 있고 여기도 그 건물 거고 그 회사 거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필요한데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위성 사진을 최대한 크게 F11번 전체 화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탐색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캡처를 받으시면 웹으로 쓰거나 모델링을 할때 도움받을 수 있죠. 건물이 지붕 같은 경우도 확대한 다음에 그 부분을
잘라서 사용하시면 매핑으로 쓸수 있습니다. 건물, 형태, 주변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일단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사람 모양이 있습니다. 사람 모양. F11번 다시 눌러서 저는 만들게요.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사람 모양을 선택하면 어디에 놓을 건지 볼수 있는데 이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겠죠. 저희는. 이 위치를 클릭합니다. 도로를. 그러면 이 위치를 이렇게 돌려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자료를 얻고 싶으면 이 건물 주변을 돌면서 캡처를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건물을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게끔 자료를 모으시고, 그 다음에 도로에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가로등, 뭐, 기타 등등. 여기 가로등이 이 건물 그 사이트에 세 가지가 사용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여기서 얻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건물, 이 건물도 많이 보이니까 카메라가 어떻게 잡든 저 건물 보입니다. 저 뒤에 있는 건물도 살짝 보이겠지만 카메라가 피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잡을 수 있는 곳은 다, 가능하면 다 캡처를 받아서 자료를 모아놓는 게첫 번째 해야 될 일이죠. 전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며칠 돌아다녔어요. 여행한다 생각하고. 전 땅바닥부터 해서 다 봤는데, 여기 이제 바닥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닥 라인, 뭐 이런 걸 보고 다녔어요. 쭉!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자료를 얻을 수 있다니. 자료를 다 얻으셨나요? 그러면 도면 세팅을 해야죠. 도면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큰 사이즈가 있었죠. 그큰 사이즈를 가지고 도면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큰 사이즈. 한 가지 아쉬운 게 여기는 그큰 사이즈를 받았는데 바닥면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그걸 좀 조심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바닥인데 이거밖에 없어요. 바닥이. 사이즈는 큰데. 이 정도. 이게 이제 바닥입니다. 나머지를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바닥면을 만드는 게, 바닥 그 도면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를 열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2층 같고요. 이걸 기준으로 나머지를 계속 얹어서 도면을 만들게요. 두 개를 열고, 다 비슷비슷한데, 얘가 6층 같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도면을 보시면 됩니다. 네 개가 한꺼번에 나와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층수가 표시되어 있죠.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 아마 있을 겁니다. 없을지도. 근데 4개가 한꺼번에 나와서 층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배치를 해보죠. 얘는 3층부터 5층까지가 이 도면 같아요. Ctrl A, Ctrl C, Ctrl W 하시면 창이 닫히면서 복사가 된 상태입니다. 2층 도면 위에 Ctrl V 하시면 이렇게 붙여지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크죠?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사이즈를 줄이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사이즈가 100%로 나와 있는데 여기 락을 걸어서 한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휠을 움직이시면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회전시킬 수 있죠. 이렇게 작업해 나가시면 되겠고 키보드에서 숫자키 5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컨트롤 T로 투명한 상태를 이용해서 작업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맞춰야겠죠. 이렇게 맞추시고 모서리를 맞춘 다음에 이쪽 모서리로 축을 이동시켜서 이렇게 작업을 해 갑니다. 이제 축을 가지고 크기를 딱 맞춰야 되잖아요. Alt키, Shift키를 누르시면 축 쪽으로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Alt키, Shift키. 그래서 모서리를 맞춥니다. 제가 크게 못해서 답답하시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회전도 맞는지 보시고, 사이즈도 맞는지 보시고요. 미세하게 조정하시고요. 조정이 다 되면 엔터키 누르시고 키보드의 0번 키로 위치를 맞춰 보시면 됩니다. 바닥면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안쪽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딱 맞추면 좋겠지만, 약간 부족해도 거의 맞추면 그 정도에서 만족하시면 더 좋아요. 얘도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창 닫으시면 됩니다. 컨트롤 W, 컨트롤 V. 숫자키 5번 키를 이용해서 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회전하겠습니다. 컨트롤 T. 회전은 90도만 하면 되네요. 이렇게 이동시켜서 모서리만 맞추겠습니다. 확대해서 모서리. 축을 저 위치로 이동합니다. 같은 작업이 반복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하시고, Alt키, Shift키, 사이즈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맞춰주세요. 아, 감각이 떨어지네. 이렇게 해서 완성합니다. 0번키 다시 눌러주시면 6층까지 완성이 됐네요. 1층부터 6층까지 완성이 되면 사이즈를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크롭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크롭.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바닥면. 그 바닥면에 해당하는 도면도 가져다가 작은데 얘를 가져다가 맞추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되는데 여기만 가져갈게요. 카피, 창 닫고 컨트롤 V로 붙이기 했습니다. 얘는 뭐 투명하게 5번 키 눌러서 해놓고 모서리를 똑같이 맞춥니다. 네, 이렇게 맞춰놓고 컨트롤 T로 모서리에 맞춥니다. 알트키, 쉬프트키 이렇게 해서 크기를 맞춥니다. 엔터키, 0번, 얘가 바닥에 해당하는 그 부분입니다. 바닥면으로 내려가는. 이 상태를 하나하나 저장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똑같기 때문에 Ctrl, Alt, S키로 DW1, 뭐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저장해 줍니다. 혹시 얘를 사용할 수도 있으면, 있을지 모르면 얘도 PST 파일로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저장하지 않고 다 만들어졌네요, 이제. DWG 12345. 네, 이렇게 123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세팅을 하셔야 되잖아요. 장면에. 하나를 클릭해 보면 이미지 사이즈가 보입니다. 이렇게. 995에 755. 플랜을 그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고, 이제 도면이기 때문에 위치는 0,0으로 이동시켜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0,0. Move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XYZ축을 0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물체가 0,0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드를 모두 보이지 않게 하고, 플랜이 가지고 있는 라인도 모두 없애겠습니다. 이 값을 최소로 만드는 명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위아래 화살표로 되어 있는 모양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퍼스펙티브를 보게 되면 이렇게 플랜이 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색상이 보이잖아요. 네, 이걸 쉐이딩 모드라고 하는데, 쉐이딩 모드가 되어 있을 때 DWG 파일을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이 돼서 깨끗하게 보이죠. 만약에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분들은 커스터마이즈에서 프리퍼런스, 뷰포트, 다이렉트 3D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컴피그 드라이브, 여기서 백그라운드 텍스처 사이즈하고 다운로드 텍스처 사이즈에 있는 두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하시면 깨끗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 도면 다 세팅한 다음에 도면 작업하시면 나중에는 꺼주셔야지 장면이 빨라져요. 네, 도면에 다 보신 다음에는, 도면 볼 때는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두개 선택했는데 바로 안 보인다, 그러면 도면을 한번 다시 드래그해 놓으시면 깨끗하게 보여요.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이름은 DWG라고 해놓으면 됩니다. 얘를 가지고 계속 도면을 바꾸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시고 실제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제 사이즈. 그래서 탑에서 F3번 누르시고 확대하신 다음에 작업을 할 건데, 여기서 실제 사이즈를 할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드래그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책상이 있는 얘를 드래그해 놓고 여기 칸막이 문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측정해서 1m로 계산하고 실제 사이즈로 넓힐게요. 약간 오차가 있겠지만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그렇겠죠? 네. 저는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 사이즈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치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 사이즈로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패널에 보면 헬퍼가 있습니다. 헬퍼. 헬퍼에 보면 탭이 있는데 여기서 이선부터 이선까지를 계산해 봅니다. 거리가 10.827이 나오는데 10.827. 윈도우에 보면 친절하게 계산기가 있죠. 여기를 1m로 만들겠다. 혹은 뭐 900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1000으로 하고 실제 사이즈. 그 다음에 계산된 사이즈를 나눠줍니다. 10.827. 그러면 확대할 사이즈가 나옵니다. 92.361. 그럼 얘가 1000이 되겠죠. 지금 측정한 값이. 유틸리티 패널에 보시면 모어 버튼에
모어 버튼에 누르시면 리스케일 월드 유닛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꺼내놨는데, 꺼내놔서 이제 안 보이겠지만, 리스케일 월드 유닛을 누르시면 리스케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면에서 물체를 스케일을 이용해서 키우면 원래 물체가 가지고 있던 비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되고, 리스케일 월드 유닛을 이용해서 선택된 물체나 아니면 이 지금 장면 자체를 크기를 키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된 92.361.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92.3616.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오케이 하시면 커졌습니다. 실제 사이즈가 된 거예요. 이제 도면이. 모디파이 패널에서 이 테임 명령을 보면 1000.012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사이즈가. 실제 크기로 이 문사이즈가 된 거죠. 얘는 지우고, 이제 작업 준비가 다 됐네요.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 스플라인을 이 테두리에 맞게 만들어 줍니다. 모서리부터 클릭. 지금 바운딩 박스가 보이는데, 키보드에 J키 누르시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클릭. 이한 번의 클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 처음 작업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플라인, 그리고 앞으로 모든 작업에 가장 중요한 스플라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스플라인의 이름은 베이스 스플라인이라고 만들고, 뒤에 있는 물체는 DWG. 이제 이두 개가 물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레이어를 사용할 겁니다. 메인 툴바에 보시면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어. 여기서 도면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 도면 물체가 새로운 레이어가 됩니다. 이름을 DWG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DWG를 하이드 시키면 현재 물체가 나오죠. 베이스 스플라인. 이 스플라인 이름도 베이스 뭐 이렇게 해놓죠.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얘는 몇 개를 복사하면서 쓸 거예요. 그래야지 옆 벽면도 만들고 또 거기에 맞게 실제 형태가 원래 약간 위쪽이 이상한 형태로 막 만들어지는데 그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도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고 쉘 명령으로 혹은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높이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때 캡은 필요 없으니까 높이만 이렇게 임의로 막 올려주죠. 이렇게 됩니다. 한쪽 부분은 잘 보이는데 한쪽 부분은 검게 보이잖아요. 네, 이런 걸 없애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오른쪽에 있는 뷰포트 운영 버튼에서 클릭하시고 라이팅 앤 섀도우 부분에서 디폴트 라이트, 투 라이트를 선택하시면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제 F4번 키를 누르시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라인도 보이게 되죠. 이 상태를 세이브 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저장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